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개항 11년 만에 최고공항으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천공항은 매각 논란에 휩싸이며 불투명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8년째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공기업 인천공항을 팔려고 하는 걸까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650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9만 5천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톱니바퀴처럼 쉴틈 없이 촘촘히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고객 만족도는 단연 최고입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과 편리한 환승, 빠른 출입국 심사, 완벽에 가까운 수화물 처리에 인천공항을 찾는 외국인마다 높은 점수를 줍니다. It is a very easy, accessible airport and I must say great service. Everything on time. Just I think like it's easy to find everything and just there are signs everywhere. And, I don't know, it's one of the better ones definitely. 지난 5월 싱가포르 국제항공협의회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 이후 7년 연속 수상입니다. 7년째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걸 배워서 8년째, 10년째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정치권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권 6개월을 남기고 다시 내각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말에 이제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그걸 해보시면 IPO를 먼저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관련자 제휴자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은 그거에서 변한 게 없었거든요. 현재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15%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나머지는 전문 공항 운영사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 기업을 판다는 것에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지난해 6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두며 8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하여튼 이거 주식 공개하려한다. 왜? 인천공항 주식 시장에 내놓으란다. 왜? 아, 민간 업자들이 사고 싶어 환장이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49%만 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상증자만 하면 민간이 51% 넘어가는 순식간이다. 인천공항의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 현재 부동산 등 인천공항의 고정 자산 가치는 7조 4천억 원. 단순한 당부상 금액으로 실제 가치는 그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공항이 영종도와 용유도 등을 매립하면서 생긴 땅들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등 핵심 설비를 제외하고도 이 같은 주변 땅들이 500만 제곱미터, 약 160만 평에 달합니다. 국제업무지구처럼 개발을 추진 중인 땅만 계산한 것으로 영종도, 운소동 일대, 인천공항 소유 땅을 다 합치면 무려 1,650만 제곱미터, 500만 평이 넘습니다. 인천공항이 현재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 땅들의 장부가는 2,800억 원, 주변 시세를 반영한 공정 가치로는 1조 9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아직 등기조차 하지 않아 장부에도 잡히지 않은 땅들이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1조 9천억 사이 안에는 IBC1이 들어가 있는 건, IBC2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IBC1도 다 들어간 게 아니고, IBC1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에요. 거긴 아예 토지가 등록 자체가 안 되거든요. 토지가 아예 등기부분에 토지회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되죠. 관계자들은 인천공항 배후부지의 앞으로의 가치는 10조 원, 많게는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항 주변 지역의 유휴지들, 놀고 있는 땅들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가까운 뭐 근래에 공항에서 시설 확장하면서 매입해서 사들인 민간인들에게 이제 보상한 보상 금액만 봐도
정말 뭐 한 해가 한 해가 다르게 엄청나게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처럼 정부가 민영화를 서두르는 실질적인 이유는 4조 원 이상 드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자금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설은 2015년에는 수용 한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여객터미널과 대류장 추가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성장 잠재력과 가치를 봤을 때 섣부른 민영화는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금 조달이나 안정된 경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값을 받기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이거 매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인천국제공항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민영화 과정에서 불거지는 국부 유출과 특혜 시비는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08년 민영화 추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분 매각 당사자로 특정 외국 자본을 지목했습니다. 현득씨 뭐 아들인가 조카인가 가운데 거기에 근무를 했었잖아. 강만수 씨가 그거를 할 때 그냥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 같은 뭐 시드니 공항 쪽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드니 공항이 그 맥컬리가 그거거든요. 뭐 그래서 역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음모론에 이제 최초 발생이죠. 지목된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인프라 사업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맥컬리. 특히 인천공항 접근수단인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도 투자하고 정부로부터 수익을 보장받고 있어 이런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인천공항 주변 땅 개발에 대해서도 각종 로비와 특혜들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부호들을 인천으로 끌어들여 허브공항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발자금 마련 보관은 해외 투자자 유치. 외국 자본을 들여와 이곳에 호텔과 카지노, 골프장 같은 복합위락단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카지노 산업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영종도는 뭐 서울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또 그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그 허브공항으로도 각광받으면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그 사전허가제, 카지노의 사전허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카지노 사업에 관심이 많은 그 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짜 땅에다 호텔 등 일정 규모 투자 없이 사업 계획서만으로도 카지노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슬롯머신 제조업체 오카다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2단계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에서 영업 중인 윈리조트와 MGM, 샌즈그룹, 시저스 등도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들이 또 다른 그런 로비를 하기 위해서 또 움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빨리 이제 오픈 카지노 처음서부터 이제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로 처음서부터 해달라 그렇게 또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미 외곽부터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 국가 재산이 되는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 등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11년 전에 만든 회사입니다. 인천공항의 항공유를 갖다가 입하, 저장, 출하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유 저장, 출하 보관 시설입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지난해 2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주주들에게 10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항공유 독점 공급업체로 추가 투자 없이도 앞으로 20년간 고스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각종 이권 사업의 중심에 있는 인천공항, 특정 자본과 기업이 지분을 가져가고 배당을 받고 경영에 참여하는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국부 유출과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팔려는 것인지, 민영화 이후 대책은 있는 것인지 밝혀달라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박재환 장관은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계속 추진하되 지분 매각 등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공항 건설 초기였었기 때문에 뭐 적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간 자본의 힘을 좀 빌려서 그러니까 민영화를 통해서 공항을 좀 이제 더 잘 이제 운영을 하고 또 건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영화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민영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지금 시기가 아닌가 좀 싶고요. 외환위기 때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인천공항, 그 이익은 특정 자본이나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합니다.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인천공항 민영화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